자, 문제 풀고 있는 동안 그림을 도움 될 만한 걸좀 그려봤는데,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좌표 공간에서, XYZ 다 양수다.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Z축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그러면, 이게 지금 바닥에 그린 이 원이 XY축에 접하는 형태잖아. 그렇다면, 여기서부터 바닥에 뚫고 지나간 구가 구멍을 내버린 이 흔적에서 이 지금 노란색 점선이 잘려나간 부분의 반지름인데 여기에서 잘려나간 부분의 원넓이가 64파이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랑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8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. 맞죠? 그 다음에 축에 접하고 있다?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잘려나간 구로 잘린 부분, 구가 잘린 부분의 중심까지 길이가 8log D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. 이거를 알아내야지 뭔가 풀리겠죠. 자, 여기는 구의 중심입니다. 이 부분은. 그 다음에, Z축과 만나서 생기는 두점 사이 거리가 8이라 그럽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절반까지는 4가 되고 여기서부터 절반까지도 4가 되는 이 부분은 Z축의 같은 높이에 있는 구 중심에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이런 점일 텐데 그러면 이거를 잘라보자 라는 거죠. 어떻게 자를 거냐 그러면 Z축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구의 중심을 포함하는 그런 평면이 되도록 잘라보자라는 거죠. 자, 자르면 오른쪽 그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바닥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이 바닥의 원까지의 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단면을 딱 Z축이랑 구의 중심을 표현하게 잘랐다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가 8루트가 된다라는 거죠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구의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 구의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요.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8루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반지름이 되고요. 반만 그려도 이해가 되겠죠?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잘린 길이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4가 됩니다. 여기는 R이 되고요. 여기는 8루트2가 되고. 이제는 9의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겠죠. 이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볼수 있죠. 계산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. 계산해보면 R제곱 4의 제곱 이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축에 접한다 라는 의미가, 이 대각선의 길이, 대각선의 길이가 8루트2가 된다. 이런 성질을 써서 단면으로 잘랐을 때,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가 축에 접하게 되는 구에서 자주 성장을 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그릴 것이고, 그 다음에 어떻게 잘랐다? Z축을 포함하면서, 구의 중심 또는 밑면 바닥의 중심,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런 면으로 단면을 만들어 보자. 그 그림이 우리한테 최선의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.